안녕하세요. 사임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9월 1일 부친 노판석과 모친 이순례 여사 설하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생가 뒤편에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이곳에 서 있는 산봉우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던 용맥에서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 등세 갈래로 갈라지는 용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용맥의 끝자락에는 생가가 자리 잡고 있고 좌측으로 갈라진 용맥은 사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뻗어내리고 있으며 또 이곳으로 갈라진 용맥은 생가 우측으로 뻗어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저 쪽으로 뻗어내리는 좌청룡이 있고 봉화빵집 쪽으로 뻗어내리는 오백호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아늑한 보국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가는 파포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곳으로 불어드는 서북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가 머물고 응결되어 혈이 맺힐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생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 모습입니다. 안내 표지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태어나 8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지형의 높낮이를 살펴보면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높지만 좌측도 낮고 우측도 낮습니다. 이는 생가가 용맥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가 정가운데 부분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잉태한 시기부터 두뇌가 발달한 시기까지 거주한 집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노무현이란 인물이 태어난 집터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대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꼬마 손님들이 단체로 관람을 온 듯합니다. 앞에서 왔을 때 좌측이 부엌이고, 그 다음이 안방으로 보이는데요. 앞에 팻마루가 있고, 우측에 있는 헛간에는 농기구가 가득하네요. 궁금한 게 많구나. 집 뒤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로 들어설 때 저는 이곳으로 들어왔는데요. 반대편 이곳에도 출입문이 있네요. 출입문 밖으로 나가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 계시네요. 여기서 하나 공부를 하고 가시죠.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이곳에 안채가 있고 생가 좌측에 헛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성 때문인지 생가 양쪽에 출입문을 내놓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위치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집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대문은 어느 곳으로 내는 것이 좋은지 풍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풍수지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할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지만 풍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배치나 대문의 위치는 물의 흐름에 따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건물의 배치나 대문은 납기가 용이하도록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납기란 무엇인가? 납기를 한자로 쓰면 드릴납, 기운기 이렇게 쓰는데요.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나 거주하는 집으로 기를 드리는 것을 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기란 보통 물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고자 하는 터를 기준으로 물이 앞에서 흘러오는지 또는 좌측이나 우측에서 흘러오는지를 살펴보고 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건물을 배치하거나 대문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즉, 납기의 기본은 물이 흘러오는 쪽을 활짝 열어서 물의 기운을 원활하게 받아들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쪽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대문을 내서 대문을 통해서 물의 기운을 마당으로 받아들이고 마당 안으로 들어온 물의 기운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보조 건물을 배치해서 막거나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서 빈틈이 없도록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온 수기가, 즉 물의 기운이 마당에 머무는 형상이 되는데요. 물의 기운이 마당에 머물게 되면 집터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역량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대문을 내면 대문을 열 때마다 흘러나가는 물을 따라서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집터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 역량에 따라서 인물은 태어나지만 납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의 재물이 점점 마르게 되어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즉, 혈이 맺힌 땅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물의 기운, 즉 납기를 집안으로 들이지 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주변으로 흐르는 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오른쪽에서 흘러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수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연히 대문은 이쪽으로 내야 하고 이곳에 있는 출입문 쪽으로 대문을 내면 안 됩니다. 또한 이곳에 안채를 배치해서 지세에 자연스럽게 순응한 배산 임수를 이루었고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헛간을 배치하였으니 건물 배치는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절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사저에서 보이는 부엉이 바위와 사자 바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사저가 지어져 있는 곳은 생가 애연을 감싸는 자청용자락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저로 뻗어내리는 용맥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짜기가 있으면 생가 앞 좌측이나 우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골짜기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포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곳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에서 파생된 바람이 골짜기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저에서 보이는 사자바위나 부엉이바위는 흉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흉한 형상을 띤 바위나 산봉우리 등은 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묘지터나 집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저와 같은 곳은 가급적이면 집을 짓거나 묘지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와 사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풍수지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성의 풍수기행 경청해서 감사합니다.